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말벌을 사마귀한테 먹이를 한번 준 적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사냥을 잘해서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 사마귀 친구에게 어떤 친구를 먹일 것이냐, 바로 자, 오늘은 여기에 있는 바로 이 극동전갈을 사마귀 친구에게 먹이로 한 마리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선 식용곤충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는 친구죠. 발색이 엄청나게 이쁩니다. 자, 우리 친구 앞다리 보면은 굉장히 날카로운 가시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먹이를 한번 냅다 잡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이 앞다리 가시, 사마귀의 주 공격 포인트예요. 오늘 준비한 전갈입니다. 이 친구도 크기는 엄청 작은 편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 사마귀 친구에게는 사실 잽이 안 돼요. 자, 바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오오오오오 주자마자 오오 사마귀가 바로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어? 되게 특이하게도 지금 전갈이 가만히 있네요. 사마귀 친구가 지금 전갈 꼬리를 지금 물어뜯고 있는데 너무 단단해서 이제 사실 상처가 하나도 안 나네요.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황라 사마귀는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귀하고 점점 없어지고 있는 사마귀 중 한 마리인데 요번에 산란을 해서 굉장히 기쁩니다. 자, 물론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뻐요. 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넓적배 사마귀입니다. 이 친구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 클래스죠. 자, 이 양 주는 거 넓적배 사마귀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안 먹니? 아, 친구는 먹을 생각이 없나 보네. 친구는 먹을 생각이 없나 봅니다. 꼬리 쪽은 굉장히 단단해서인지 몰라도 와 방금 순간 꼬리 독침으로 사마귀를 쏘려고 했는데 그 독침을 사마귀가 순간적으로 물었더니 거기서 독이 나오네요. 하얀 액체가 독이었습니다. 자, 지금 뒷다리부터 해서 마구마구 뜯어먹고 있어요. 자, 근데 넓적배가 요즘에 산란을 하고 나서 좀 힘이 많이 부쩍 빠진 느낌이라 좀 안타깝네요. 전에는 우리 넓적배가 반대로 우리 항라사마귀가 오면은 쳐다본 다음에 이렇게 약간 깔봤는데 이번에는 넓적배가 힘이 많이 없어져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우리 항라사마귀가 굉장히 뽀얗게 잘 지내주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갈이 사마귀를 솔직히 좀 쉽게 이렇게 제압을 당할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제압을 당했네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지금 독 있는 부분을 핥아먹고 있어요. 오호. 근데 이 항라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쁘기도 하지만 유러피안 사마귀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 친구가 다리를 모으고 있는 모습이 기도하는 사마귀라고 해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넓적배 사마귀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역시 육식의 절대강자답습니다. 아시안포레스트 전갈 이런 친구들은 너무 커서 확실하게 지겠지만 역시 극동전갈은 먹이로서 한 번에 제압하는 모습이 역시 사냥꾼답네요. 오, 지금 넓적배가 쳐다봤죠? 어? 한번 줘볼까요? 야, 이거 먹고 힘 좀 내라. 어? 야, 이거 좀 잡아. 빨리 잡아 먹어. 아이고, 넓적배가 도망간다. 안 되겠네요. 자, 근데 확실한 거는 우리 사마귀 종류가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애완용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자연에서는 보통 가을에 웬만하면 산란하고 다 죽지만 애완용으로 기르게 되면 좀 길게는 내년 봄 한 3-4월까지 살아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번식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한 마리 한 마리 집에서 소중하게 길러도 굉장히 좋은 곤충 중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 여러분들이 맨날 걱정하는 물리면 사마귀 생긴다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이 친구들이 물어서 생기는 거는 사마귀가 아니에요. 이제 다리가 하나 잘린 거 봐서는 수명이 별로 남지 않았나 봅니다. 힘도 많이 없어지고 기력도 쇠해지고 설마 영가시? 어쨌든 사마귀가 오늘 전갈을 굉장히 간단하게 제압해서 먹는 모습이네요.
어쨌든 오늘 항라사마귀에게 전갈을 한번 먹여봤는데요. 굉장히 맛있게 먹어주고 다 먹어주어서 독특하네요. 만약에 항라사마귀 알들이 그때 부화한다면 그때 또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항라사마귀는 귀하기 때문에. 와, 배 엄청 크죠? 그리고 항라사마귀 수컷 있으신 분은 저에게 또 연락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